이분은 이야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연예인이에요? 임은정. 1974년인데 생일이 없네. 범띠. 7월 14일이요. 이분 운이 어때요? 2023년? 이분 운기를 보면은 지난해부터 해서 뭔가가 새로운 변동이 오고 일어나는 운, 과감해지는 운, 뭔가 발전하는 운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설 수 있는 운, 남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운 그렇게 나오고 이분 굉장히 여자잖아요. 네. 굉장히 강하신데 엄청 곧아요. 곧고 강하고 만약에 데모를 하면 선봉에 설 사람, 뒤에 빠져 있을 사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사람은 아니고, 리더십, 리더십. 그렇죠. 그리고, 근데 좀 너무 무모해요, 어떻게 보면. 빠꾸 없어. 빠꾸 없는 사람. 빠꾸 없고, 자기 할말다 하고, 그 고든 성향이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끊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완전 칼 같은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운은 좋아요? 운은? 재물운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재물은 기본 깔고 있는 사람.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돈이 들어오는 사람. 돈이 끊어지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분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있는데 앞으로는 더잘될 거다. 상승선으로 보인다. 근데 아니, 아, 더 올라간다. 네, 근데 좋게 말하면 고든 건데요. 좀 네. 정의로운데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또라이 같다. 또라이 같다. 불구덩이도 뛰어들 사람? 이분 누군지 아세요? 근데 근데 지금? 몰라요. 나중에 썸네일 나오면 네. 꼭 보세요. 아, 이분.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이에요? 예. 연예인 사주는 아닌데. 검사 연예인. 아, 검사님. 검사 네, 연예인 됐어요? 검사님인데 검사. 이분이 요새 그 활동을 좀 하셔갖고 아, 그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이분 유튜브 방송으로도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검사 연예인 하셨구나. 예. 요새 2023년도 운좀 봐보려고 네, 한 아니, 거라. 이분은 검사에게 딱이죠. 딱이에요, 딱. 장군 같아, 장군. 아, 그래요? 지금 좋게 포장하지 마시고 검사라고 해서 지금. 아니, 아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빠꾸 없다고. 빠꾸 없다. 돌격하라.